안녕하세요. 피부건강법 송현희 원장입니다. 우리가 보통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으로는 피부염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그다음에 혈관염도 있습니다. 피부염은 말 그대로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이죠. 습진이라던가 넓은 의미의 아토피 피부염, 지루성 피부염, 이런 피부염, 피부에 염증이 일어나는 증상을 피부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혈관염은 말 그대로 혈관에 염증이 일어나는 질환인데요. 우리 몸의 혈관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부의 표면부터 내부에 있는 장기까지 아주 다양한 혈관들이 존재하죠. 대동맥, 대정맥, 소동맥, 소종맥부터 시작해서 모세혈관까지 다양한 혈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혈관염이란 이들 혈관에 염증이 침범해서 생긴 질환을 의미합니다. 침범하는 혈관, 염증이 침범되는 혈관의 종류에 따라, 큰 혈관, 대동맥이나 대정맥 아니면 큰 혈관에 침범할 수 있을 경우에는, 장기의 질환까지 초래할 수 있고, 이제 전신질환이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보통 자반증이라고 얘기하는 피부에 붉은 반점이 일어나는 질환 같은 경우는, 큰 혈관보다는 소동맥이나 소정맥 아니면 세동맥, 세정맥 같은 작은 혈관에 염증이 발생함으로 인해, 적혈구가 혈관 밖으로 유출되어서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거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붉은 반점이 피부에 융기되어서 손으로 만져지는 촉지성 자반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런 상태가 이렇게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자반증하고 혈관염하고 다른 것인가요?라고 많이 물으시는데 혈관염은 우리 몸에 있는 혈관에 염증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혈관염으로 인해 이제 어떻게 보면 자반증이 일어나는 기전이나 원인이 혈관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죠. 혈관염으로 인해 피부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증상을 자반증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